총선이라는 것이 있잖아. 내년 4월까지는 저들도 함부로 어떻게 못하고 총선을 아예 안 치를 생각을 한다면 큰일을 벌일 거야, 저들은. 근데 어차피 총선에 질 거를 알고 안 치르겠다 그러고 없애버리면 선거를 안 하겠다라고 나와버리면 이제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거고 망하든 흥하든 큰 난리가 날 것이고 총선을 치러서 정정당당하게 국힘을 다 떨어뜨리고 그래서 국민이 윤 정권을 탄핵이지 심판을 한다면 그런 기회가 와서 그런 식으로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런 레임덕 대통령이 돼서 흐지부지 가다가 탄핵당하고 그렇게 없어지든지 아니면 저들이 그거를 미리 겁내고 총선을 없애고 북한 도발을 마구 해서 국지전이라도 일어나게 하고 전쟁이 나게 어떻게 해서든지 인심을 흉흉하게 만들어서 정신없게 만들 거라고. 지금부터 4월까지가 말도 못하게 무서운 때야. 조심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검찰이 이재명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막 압수수색하고 뭐 하고 막 이러는데 다 들여다보면 아무런 근거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다가 장관이랍시고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 정말 말도 택도 없는 사람들을 갖다 놓고 어떻게 쓰든지 지금 질질 끌고 가겠다라는 건데 질질 끈다는 거 국민들은 눈치 못 챌 것 같아. 더군다나 그 주변에서 반대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밝혀낼 거라고. 저들도 이렇게 질질 오합지졸 데리고 그냥은 못 가는 건데 싶을 거라고. 그러니까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안 보면 속 편해? 그러고 나가버렸는데 해외에서 너 네 나라나 좀 제대로 챙겨 그러고 어디 네가 네 나라 국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야당하고도 한 번도 안 만나는 주제에 왜 우리를 만나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해외 얼굴 들고 못 다녀. 이제 그런 말 나올 거라. 그런 말 안 한다면 세상이 죽은 거야. 뉴욕타임스부터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도 안 만나고 오히려 영장을 해서 구속을 하려고 그런다라는 기사를 냈으니까 이제 보자고 자기네들이 세계의 여론을 어떻게 주무를 수 있을까. 아무리 날고기는 이동관 같은 사람 아무리 뭐 누구를 갖다 대도 세계 언론을 어떻게 하지는 못해. 요새는 세계 언론이 인터넷으로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오고 가는 때니까 그런 것에 우리는 의존을 해가지고 의견을 모아야지. 저들이 하는 짓은 좀스러운 짓이야. 그것만큼은 확실해. 그 좀스러운 것이 너무나 이상하게 좀스러워서 설마 그럴까 했는데 그런 짓까지도 하니까 오히려 더 대책이 없어진 거지. 막 가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 거거든. 그런 사람들 아주 욕쟁이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만 데려다 놓고 정치를 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시끄럽게만 만드는 거야. 그것으로 자기네들의 치부를 덮을 수 있을까? 오히려 이제는 그것이 너구나. 그렇게 보인다.